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학수학급이 딱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 모습을 그냥 그 이끌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유아들처럼 저렇게 귀엽게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유아교육을 했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좀 남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되고 싶다. 사랑을 주고 너무 좀 그게 참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아가들 각자 직업을 소개해 주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서 초등 특수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구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원감 역할을 맡고 있는 이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홍성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 아기들이 대충 감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정서적으로 좀 발달이 늦은 아가들, 아픈 아가들의 부모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꼭 뭐 정서적으로 발달이 늦지 않아도 그 멀쩡해 보이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발육된다는 아기들도 사회성이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가 쉽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같이 찍는 우리의 목적은 선생님들이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알려주고 집에서 또 엄마 아빠들이 얘를 왜 이러는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기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우리 근호계약이랑 힐스할 때 그 특수 학교니까 거기 아가들이 조금 발달이 늦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 아가들을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해. 마음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대하면 그게 엄청난 학대고 사실은 그 아기들이 더 가해자를 쓰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든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무의식 속에 그 애구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빨리 치유도 되고 또 치유될 수 있는 또 아우 치유되죠. 속도가 이제 좀 빠르거나 늦는 아이가 이제 있을 뿐 치유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기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괴롭고 힘들고 안 됐던 부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해주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군호가기부터 애로사항을 저한테 물으시면. 네. 저희 반 아이들은 물건에 집착을 하고 물건으로 자기 이를 두드리거나 자기 몸을 이렇게 두드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나 치료실에서 그 행동을 소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행동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를 두드리던 것을 다른 이렇게 뭐 클레이를 줘서 손을 이렇게 만지게 한다던가 거기에 집중,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 소용이 없지. 이를 두드리거나 이런 신체를 두드리는 건 어떤 마음이 하는지를 알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을 알려주고 그 마음은 아프니까 즉 이 아이가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인정 못 받은 마음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딴 데로 옮기다 그 마음은 계속 인정을 못 받고 반복이 되는 거죠, 고통이. 그래서 그 아이가 주로 어떤 아이가 그렇게 두드립니까? 소통이 아예 안 되고요. 그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인지를 하는데 자기 표현이 하나도 안 되는 아이. 자기 말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아이. 자기 말을 못 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기본적인 언어 소통. 네. 이거 주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걸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것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언어로는 안 되고 몸짓으로 저를 끌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리키는 포인팅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진짜 선천적으로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이를 1학년 때 만났을 때는 엄마, 아빠 한 10개 정도의 단어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소거됐어요. 귀로는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네. 하는 말을. 네. 들으면 말할 수가 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 엄마, 아빠의 그 소리를 듣고 배워요. 입모양과 소리를 듣고, 그치? 근데 이 아기는 입모양과 소리를 듣고 내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고
근데 이 아기는 뭐냐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첫째는 안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내면에서 너무 답답하고 내 내면에서 너무 괴로움이 심해서 안 들린 경우가 하나 있고 안 듣는 거지 마음으로. 두 번째는 고집이에요.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상대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싶어. 그래서 빨리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하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싶어. 그래서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미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을 두드리는 행위는 뭐냐면 내 괴로움이나 욕구,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가해자라는 걸 모르잖아, 애들은. 근데 그거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 아기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걔들은 헤라님 잘 지능도 떨어지고 몰라서 얘기해줘도 몰라. 너도. 아기들은, 아기들 어릴수록 어른들은 되게 똑똑하고 막 스카이대 나온 아기들도 마음을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이러는데 조금 정서적으로 늦은 아기들도 아이들은 마음을 알아들어. 얘기하면 너 답답한 거야 이렇게. 너 답답하고 지금 참고 있어.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 두려워서 참고 있어. 너 무섭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그 참고 있는 기저는 두려움 때문이거든. 너 무섭지? 이렇게 자꾸 두려움을 인정시키세요. 자꾸 두렵지?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두렵지? 그게 두려움이야. 두려워서 너 참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이해해주기 싫은 거야. 이렇게 두려움부터 인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인지가 안 될 때는 제 인스타에 그림 있죠? 공포 그림.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떤 공포예요? 어떤 그림?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 그럼 죽음의 공포를 표현한 그림을 이거 보면 두렵지?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두렵지? 느껴봐. 이 두려움을 너가 인정 안 해줘. 이게 너야. 네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을 자꾸 인정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마음으로 표현이 처음에는 이렇게 몸짓이나 무섭다고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하다가 입이 열리게 돼 있어. 그 입을 막고 있는 애고는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의 공포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실어증이 온 적이 있었어. 아니 올라가서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정하게 말하다가 이러다 내려왔거든. 근데 그때 올라온 게 뭐냐, 어마어마한 공포. 그래서 이게 막고 있다는 걸 알았어.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그래서 아기들이 충격적으로 부모의 뱃속에서나 조상대대로 내려온 유전자 관념 때문에 두려움이 센 아기들이 막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해받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두렵다는 걸. 부모도 그걸 뭐 마음껏 말하는데 알 수가 없지. 내가 그냥 먼저 이해해 준 거야. 두렵지? 이렇게 이해해 준 거야. 처음에 못 알아차려도 자꾸 보여주고 두려움을 인정시키면 인정해요.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두렵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몸짓, 손짓으로 표현하게 해.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인지하게 되면 참는, 두려움 때문에 참는 그 강도가 줄어들면서 뭔가 표현하기 시작해요. 표현 못해서 답답한 게 자꾸 두드리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를요, 며칠 전에 헤라 엄마 노래를 세 곡을 들려줬어요. 자기를 막 때리는 행동을 하길래 너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이렇게 딱 들려주는데 말을 안 했던 아이인데 엄마 노래 첫 곡이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코가 벌름벌름 하더니 눈시울이를 이렇게 붉어지더니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두 번째 곡을 또 들려주는데 또 똑같은 반응으로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의 엄마를 만났구나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래에. 그래서 제 노래가 대부분 죽음의 공포를 치유시켜줘요. 아픔으로 훅 들어가서 아픔으로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가 높거든. 그거는 녹여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를 뚫어야 아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공포를 뚫고 노래 한 곡 부를 때 보통 5시간 걸려. 왜? 죽음의 공포 빼고 다시 또 녹음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아기가 아픔으로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그 다음 두려움이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엄마 목소리라는 걸 아는 거야. 자기의 그 마음의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기를 그럼 그 노래를 계속 들려줘서 두려움을 이렇게 빼게 하고 그리고 그런 그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인식시키는 거죠. 무섭지? 우리에게 무섭지? 두려워 벌벌 떠는 네가 아프지? 아파요. 무서워서 아파요.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서서히 변할 거예요. 깨어나게 돼. 마음이 깨어나면 두뇌도 깨어나고 언어도 하게 되고 생각도 돌아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다른 아기들도 그걸 지도하기 쉬울 거예요. 수월하게. 우야.
자, 우리 창수가 기는. 저는 제가 아이들을 지금 직접 지도하는 거는 지금 지나서 그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유치원이 그 일반 아이랑 장애유아랑 통합하는 유치원이에요. 아. 완전 통합을 하는 곳인데 저희 유치원 아이 7살 아이 중에 ADHD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행동이 산만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이 어려워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ADHD 약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되는 건 아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협의하에 약을 먹었는데 이 아이가 그게 낫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물났다. 틱으로 왔어요. 틱으로 오고 자꾸 선생님을 의심한대요. 막 이렇게 흔드는 틱으로 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이야기가 딱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이 전달돼서도 몰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왜냐하면 이 아기가 문제는 뭐냐면 그 ADHD가 그 저기죠. 과잉 행동.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 아기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어때요? 그걸 아세요?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엄마가 우울증이 있는 거고 있고 그나마 이제 아빠가 조금 많이 데려가지고 데려가고 하는데 이 아기는 완전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우주에 아기는 없어. 그냥 짐덩어리야 그냥 이 아기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버림받은 아픔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과잉 행동하는 거 보면 나 봐, 나 좀 내가 이래 나 봐, 나 아파 이렇게 하는데 부모는 그냥 그걸 약을 먹이고 이게 억누르니까 그게 다른 쪽으로 이게 이렇게 행동했던 게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아까 이렇게 두드리는 걸 딴 데 두드리면 같은 거지. 이제 이번엔 틱으로 나 봐 이러는 거야. 또 그거 무슨 약을 먹으면 또 딴 증상이 오겠지. 마음의 근원이라 그걸 해결 안 해주면 이렇게 자꾸 다른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똑같아. 아픔으로 들어가게 하면 돼요. 버림받은 아픔. 그 아기도 제 노래를 들려주고 또 그 아픔 그 그림 있어요. 애기들 시리즈 있어. 분통 터진 아이, 곤란 아이, 잡는 아이, 미움받아 아픈 아이 막 이런 거 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또 아파 이렇게 해주고 아픔 느끼게 하고 두려움 느끼게 하고 그 두 개를 해서 마음을 인정하게 하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깨어나게 해서 마음부터 근데 그게 좀 느려. 그 방법이 본인들은 이제 느리고 약으로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린 것 같은데 이 마음 치유가 나중에 굉장히 빠르죠.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드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정성을 그렇게 못 기울인다는 얘기는 그 부모도 애정결핍이 심하고 애들한테 사랑을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분이죠. 마음이 애기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 부분이 우리 창수 아기가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줘 보면 그 아기가 이제 깨어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아이가 ADHD 증후군 아기가 깨어나는 과정을 알게 되면 그런 아가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학습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인정해서 다루는 건 되게 섬세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알약 먹이는 건 쉽잖아. 약 하나 먹이는 거. 자꾸 쉽게 가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되게 소중하고 관심과 정성이 필요. 하다못해 화초 키울 때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물을 주고 그치? 안 주면 그게. 그런데 애를 그냥 짐승도 아니고 물질 덩어리처럼 그냥 방치하고 그러니까 걔가 아파서 그러는 거야. 자기 애한테 집중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 세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야. 약을 먹어도 또 다르게.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는 그 선생님들이 마음생을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제가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좀 그럴 때 좀 답답해요. 우리 창수 아기가 내가 보기에는 그 아기를 따로 시간을 해서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보고 노래도 들려주고 하면서 변화되는 걸 마음 치유를 해서 변화되는 걸 한번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다 관심을 갖게 돼요. 선생님들은 다 포기하고 말로 다 얘 마음 공부해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고 내가 직접 한 케이스 정도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를 깨어나게끔. 그래서 그 아기가 좋아지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의 경우처럼
그렇게 노래 들려주는데 말 못하잖아. 하는 것처럼 뭔가 존재가 변하면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내가 불러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래 정성을 들여서 매일 하다 보면 가랑비에 웃었죠.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안 되지만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가 오거든. 네. 마음 깨어나게 하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아픔을 들어서 깨어나게 하지만 그림도 뇌에 샥을 줘. 그래서 그 아기 부모한테 얘기해서 지배를 차라리 그런 정성을 마음으로 못 기울이면 부모도 깨어나요. 메타렉자를. 아픔이 도는 거. 아, 쨍한 그림, 이런 걸 몇 개 선정해서 ADHD를 위한 좋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걸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뇌가 깨어나고 돌고리 그림 같은 건 뇌가 깨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살기 때문에 절대 내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 안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수치당한 아픔의 그림 같은 거 애기 시리즈 이런 거 좀 집에 곳곳이 걸어놓게 하고 아버지하고 상담을 좀 해서 깨어나게 그렇게 하고 노래 듣고 그 그림 보여주고 이런 거 하면은 아기들이 아이들 깨어나고 그런 아이는 호를 들려줘도 괜찮아요. ADHD를 위한 호 녹음했다가 너 답답하고 기분 나쁠 때 들어 이렇게 또는 애정이 심하니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런 거 이렇게 녹음해주고 들어 아가 너 심심할 때 들어 그러면 애가 그 들으면서 깨어날 수 있거든. 뇌가 자극받아서 한 케이스 정도는 장수 가기에 좀 시범 보이면 선생님들이 다 호감이 이게 호기심이 일어나고 뭐지 이렇게 돼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본인들도 도움 받을 거니까. 저희 유치원에 또 이제 자폐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에 오기 전부터 그 엄마를 제가 바깥에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갔다 오면 그 엄마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아가는 제가 이렇게 그림도 선물해주고 이제 했는데 그 아가가 그 돌고래 그림 되게 막 좋아한다고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아가가 말을 못했었는데 요즘에 말을 하거든요. 돌고래가 뇌에 자극을 주니까 지난번 서울 백스코에서 그 보라색 그 치유의 돌고래는요 한 여자분이 앞에 딱 섰는데 이 반쪽만 떨어.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왼쪽 반만 다리부터 여기까지 다 떠는 거야. 막 우는데 그래서 아가 너 뇌에 문제 있나 보다. 뇌 치유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파킨슨병 초기라고 아버지도 파킨슨이고 그 굳어가는 병이잖아 몸이 그치? 네. 근데 막 이게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지금 뇌가 닫혀있는 아이 자폐나 ADHD나 전부 다 모든 증상의 아기들은 뇌가 닫혀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이 조금 더 뇌에 자극을 받으면 근데 자극은 뭐예요? 무의식의 아픔으로 들어가는 게 자극인데 그 일반인은 그걸 못 주거든. 그 영체 그림이나 제가 부른 노래 같은 건 아픔으로 집어넣으니까 효과가 있지. 네, 에라님이 지금 호 얘기하시니까 그 자폐 아기 그 엄마가 이제 아기를 혼자 키우거든요. 남편 없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는데 어느 날 또 호흡을 답답하고 하니까 막 울었대요. 근데 그 전에 헤라님 호를 계속 틀어주라 해서 틀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보면서 호호 이렇게 해줬다고 그 얘기를 해준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파동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게 뭐야 머리로 뭐 호가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사이비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거부감 드는 건 그냥 버리는데 애들은 그 마음 파동을 예민하게 하니까 깨어나기도 쉬워요. 그런 아기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더 악화되거든. 그냥 이렇게 포기하잖아. 그래 너는 못나게 태어나서 열등이니까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게 포기를 해서 사랑을 더 못 받아서 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또 많이 변하는 게 그런 아기들이야. 그럼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럴 때 깨어날 때 참 보람 느끼고 사랑받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두 케이스만 이렇게 잘 이렇게 임상 사례가 나오면 다른 아기들이 엄청 그거로 도움을 받죠. 그래 한번 그 아기를 우리 창수가기 네. 한번 신경 써보세요. 네네. 네. 자 우리 화수가기는 저는 그 저희 반에 4학년 여자 아이가 있는데요. 헤라님께 간다니까 헤라 엄마한테 이거 선물 드리라고. 선물 줬어, 예, 그래서 그 굿즈 그 나는 병신이다 하고 바보 그 굿즈를 교실에 해놨거든요. 여러 개. 그런데 그걸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좀 부족하고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게 폭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묘하게도 좀 기가 약하고 그런 아이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공격을 해서 머리채에 휘어 잡으면 여러 사람이 떼도 힘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학교를 지금 세 번째 옮겼어요. 저희 학교로. 그래서 올해 제가 처음 맡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폭력해.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게, 아, 평온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수업도 들어갈 수가 없고, 피해를 당한 학생이 너무 무서워가서 옆에 곁에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학생도 보호해야 되고 해서 이제 저하고 계속 붙어서 같이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서 안정을 위해서 산책도 그럴 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장 요즘 엄청 많이 좋아진 게 아침에 계속 호를 틀어줘요. 이게 아주 약하게 하고, 그리고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혜라님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그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그림을 보면 이거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나 아니에요,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계속 보게 되면, 아, 이게 나네. 요즘에는 모든 그림을 다 나라고, 자기라고 인정하고, 자기 마음 인정하고. 네네,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얘가 왜 이렇게 폭력이 나올까 가만히 관찰해보고,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인정하게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막 저한테도 계속 야 너 미쳤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때 두려워, 무서워, 나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인정시키고, 이래 너무 아파요, 이런 내가 아파요 이렇게 계속 멘트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런 행동이 지금은 엄청 많이 없어지고, 또 굉장히 온순한 아이인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할 것 같고 좀 실패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올리고, 네, 그런, 그래서 뭐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고 계속 요즘은 그렇게 말로 시인하게 하고 마음을 인정하게 인정하며. 하고. 네네. 이 그림 보니까 오늘 감정은 이렇게 놓고 따뜻하다. 네. 얘 몇 살이죠? 지금 4학년이에요. 4학년. 네. 고맙다, 기쁘다, 사랑, 편안함. 얘들아, 사랑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야기는 이렇게 살고 싶어. 네. 너무 이렇게 살고 싶은데 미워하고 버림받고 이런 거는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 예, 예, 구별이 센 아기.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극도로 거부하고 자꾸 여기에 집착하는 아기. 그러니까 수업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미움이란 감정이나 나쁜 감정들 있죠? 질투나 미움, 부정적인 거, 두려움, 서러움, 우울함. 특히 극도로 거부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격화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그래서 이건 두려움인데 두려움하고 슬픔하고 즐거움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친구처럼 똑같다는 걸 인지시키고 그림 보면서도 두려움도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 아파도. 그거를 자꾸 분별심을 녹여야 돼요. 지금도 본인이 되게 집착하고 있네요. 선악의 판별심에. 이런 경우는 부모가 굉장히 선악을, 애가 조금만 잘못해도 무섭게 하면서 너 그거 나쁘지 이러고 두려움을 표현했을 때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슨 그렇게 겁에 질려서 겁쟁이처럼 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두려움을 마음을 인정 안 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필요한 게 미움 인정과 두려움 인정. 그건 우리 아기의 전문이잖아. 본인은 그걸 인정하느냐고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다. 예. 어린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제 그 해런마 그림 중에도 미움받은 아픔이나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자꾸 너야, 네 마음이야. 마음을 계속 인지를 시키고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요새 제가 노래 불러주는 그거는 노래가 막 잘 부르진 않는데 그게 아픔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제가 세요. 그래서 아픔을 인정시키면 두려움이나 수치나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잘 녹고 허용이 좀 잘
되니까 아기들한테는 이게 동요 같은 건 좀 앞으로 많이 올려야 되겠다. 우리 아기들. 혜라님, 저희가 아침에 아이들 그 9시 전까지 그러니까 등원할 때 그 동요 틀어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때 그거 틀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다. 어. 동요 어떤 거 틀어줘요? 그냥 유치원 노래. 유치원 노래? 네, 유치원 노래로 나와져 있는 거 아침에 애들 올 때 9시 전까지 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노래 목록을 저한테 좀 보내요. 네, 보내드릴까요? 보내면 네. 제가 이제 그거 연습해가지고 네. 그걸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요. 생각났어. 그걸 불러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그거 들으면 조금 네. 마음이 네. 그치? 네. 아픔으로 들어가면 좋잖아. 아, 근데 왜 나도 얘 그림 보니까 눈물이 나. 사랑해. 너무 미움받은 아픔이 있어. 뭔가 부모한테 미움이나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호응을 못 받고. 엄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 우울증이 있고 지금 엄마하고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많은 아이고요. 사랑을 못 받았구나. 네. 다 우울증에다 떨어져 살고 네, 엄청 사랑받으려고 막 이렇게 웃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얘기 너 존재로 사랑받을 수 있는데 억지로 그렇게 애쓰면서 웃고 하는 모습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파. 너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해도 예쁜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지 않아도 예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도로 네.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네, 두려워서. 미움을 절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미움을 쓰는 네, 쪽으로 네. 가보는 네, 거야. 네. 그 아기가. 그래서 미움을 자꾸 허용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화수가기가 자기 미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더 보고 미움을 인정해주고 자기도 그냥 그걸 아무렇지 않게 미움을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 아기들한테 가르치면 말로 다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걸 인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얘들이 모자라서 못 알아듣지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안다는 가정하에 해야 돼요. 안다는 가정하에 미움 짓 했을 때는 딱 미움 쓰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미움을 줬어 어때 기분이 어때 무서워요 하지만 받아들여 해서 미움도 쓰고 사랑도 주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움도 쓰거든요. 너 이런 행동해서 너 미워 선생님이 너 밉다고 너 미움 받았어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미움 안 받을래요. 난 사랑만 받을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예. 얘기해. 어떻게 하냐면 역할극이라든가 이런 걸 해봐. 그러니까 너 미움 받아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받을게요 이런 애를 하나 세우고 또 하나는 안 받아요 걔처럼 똑같이 하는 애를 세우고 걔까지 누가 더 이뻐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더 이뻐 그렇게 하면 저 미움 받아들이는 애가 이뻐요 할 거 아니야? 네. 너는 근데 지금 미운 짓 한 거야. 마음을 안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미운 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 네. 자기 모습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해야 돼. 어떤 마음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꺾을 때 예쁜 아기라 사랑받는다는 거를 안 되면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다른 애기들을 꼭 역할극을 시켜주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무의식이 그 잠재의식이 말랑말랑하니까 어른보다 쉽게 바뀌어요. 그걸 한번 보여주면 바로 알아들어. 네. 어른들은 뭐 그 별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사실은 마음을 많이 접하고 가지고 놀잖아. 어른들은 주로 가지고 노는 게 돈이나 성이나 물질이나 탐욕을 갖고 놀잖아. 이 세상에 뭐 그치 술 먹고 뭐 그치잖아. 어디 가서 사랑하고 도박하고 연애하고 돈 벌고 이러는데 아이들은 주로 마음을 교류하면서 갖고 노는 게 주된 거라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줘. 네. 그래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미움 받아도 괜찮죠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막 올라왔을 때 두려움이 있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요. 그때 그 감정을 그냥 발산하도록 미움을 발산하도록 하는 멘트를 계속 그 한번 해봤거든요 몇 차례. 그런데 그게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욕도 해도 괜찮고 마음으로는 다 허용해 괜찮아 이렇게 행동으로 폭력을 쓰는 거는 그거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 말로 하거나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미움을 쓰도록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하도록
같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방송은 네. 고맙고 공부가 안 된 거지. 네. 그걸 딱 보면서 안 두려워해야 되거든. 네. 근데 벌써 미움을 두려워하잖아. 내가 쓰라고 해놓고도, 내가 쓰라고 허용해야 되는데, 네. 머리로만 허용하려고 하지, 몸은 두려움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벌써 두려워하니까, 아기들은 그걸 귀신같이 느껴요. 그래서, 이거 허용받지 못한다고 그냥 느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충분히 두려움이 안 올라오고 허용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허용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걸 해도 아이들은 허용 못 받았다고 느끼지 받았다 입으로만 허용했지 몸은 안 했잖아 네. 그래서 내가 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걔를 딱 쳐다보고 그냥 허용해주고 하나도 두려움이 안 나오고 딱 내가 이렇게 내가 올라오는 두려움을 보세요 이게 미움 받을까봐 두려움이지 미움 보는 두려움이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분별심으로 이게 제가 풀어내고 하는 거는 이게 괜찮은데 아이하고 직접 욕을 하면서 막 이게 그거가 머리를 네. 굴리는 네. 거야 사실은 미움을 쓰게 했잖아 미움 네. 보는 두려움을 갖다가 안 느껴주고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다르게 머리를 굴리면서 아이들이 하면 나쁘지? 하고 네. 두려움이 생각하잖아 네. 두려움이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 보는 두려움 더 봐야지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군호 어디 저희 반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를 하기보다는 더 높은 친구들이 하는 일반 학급 아이들이 하는 거 이 아이는 예를 들면 2학년 수준인데 4학년 반에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난 4학년 과일 거예요 고집을 피우거나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아니 그 수업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 갈 거예요 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마음으로 우리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어 근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선생님은 속상하고 미워 그리고 화도나 이렇게 하고 지켜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지금은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저와 1대1 상황에서는 들어요 근데 이제 누가 투입이 중간에 딱 되는 순간 거기서 땡깡이 갑자기 야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그거는 누가 투입이 됐을 때 그러는 거는 남이 보는 데서는 미움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는 아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그랬던 거야 자기랑 둘이 있을 때 막 때리다가도 남이 오면 아닌 척 미움을 감추고 미움을 두려워 미움 쓰는 게 두려워서 그 애고가 늘 그랬던 경험이 있는 아기는 딱 아는 거야 남이 오면 네가 날 어떡할래 근데 그거에 불하면 안 되는 거야 딱 끝까지 일관되게 사이로나 딱 그리고 남이 오거나 말거나 계속 미움을 써주면서 네가 이렇게 미운 행동하면 미워하는 거지 일어나 남이 왔다고 해서 네가 잘못한 행동이 잘한 게 되지 않아 하고 얘기를 해줘요 단호하게 그래서 알아들으면 그거 이렇게 꺾게만 고집이 사실은 고집은요 꺾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꺾는데 어떠냐면 자기 스스로 인식하게 해야 돼 무조건 꺾으면 상처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릴 때는 내가 이상한 아기잖아 잘못하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거 그때는 에너지가 꺾지 못하는 그 에너지 짐승성 수치가 올라왔는데 자기도 꺾고 싶은데 못 꺾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꺾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잘못했다고 했어 이러면 아기는 오히려 고집이 더 생기고 나중에 반항심이 더 생기지 근데 지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잖아 아는 상황에서 짐승성의 수치가 절대 고집 안 꺾으려고 근데 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 요때다 내가 아마 잘못했지만 남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자기 미움 들키는 게 싫을 거야 무섭지? 내가 안 부리면 네가 남 보는 데서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럴 때는 꺾어줘야 되는 거지 단호하게 그렇게 꺾으면 그 다음부터 아기는 오히려 편해져요 자기가 못 꺾고 자기 고집에 자기가 괴롭거든 애기 때는 팍 죽여야 돼요 그 미움으로 쉽게 죽어 어른하고 다르게 혼내주면 돼요 이렇게 미움을 딱 써주면서 그래도 안 들어줄 거야 너 잘못했잖아 그리고 선생님 끝까지 안 굽히고 네가 굽혀 자 따라와 딱 이렇게 해줘야 돼 냉정하게 그랬다가 또 예쁜 짓 하면 잘해주고 이러면 얘가 거기서 훈련이 돼서 오히려 안 괴롭지 자기가 못 꺾고 땡깡 피우고 나서 속으로 참거나 땡깡 피우고 나서 자기도 괴로운 거죠 그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제 갑자기 생긴 스케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5분 놀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랑 약속할 수 있어? 네! 하고 그 놀이에 대한 거가 되게 갈망이 큰데 그럴 땐 그렇게 허용을 하고서 데리고 가도 되는 건지. 그렇지. 허용을 해줄 거는 해줄 수 있는 재량권에서 허용하는 게 좋고 그런 아기들은 교육보다는 엄청 놀아야 돼. 그거를 그냥 막 그 막 내 생각에는 푸른 초원 같은데 확 풀어놓고 또는 그 모래 있고 안 다치게 그치?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손이 이게 많이 움직여야 돼. 뇌가 이게 다치나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을 두고 풀어서서 막 이렇게 놀게 하고 그리고 막 마음껏 소리 지르게 하고 막 뒹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놀이를 해야 많이 깨어나거든. 근데 이제 앉혀놓고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런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나는 반드시 그런 뭔가 뇌가 닫혀 있어서 정서 발달이 늦고 지능이 좀 낮아진 아기들은 마음 인정을 뭐 이해를 못 받고 답답해서 생긴 병이거든. 그래서 그냥 자유를 허용하고 마음껏 놀고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냥 치유가 될 건데 교육 자체가 뭘 앉혀놓고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허용 못 받고 학대받는 느낌을 그 아기들은 더 받거든. 상처받고. 근데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허용을 해주고 사실 1, 2, 3, 4는 나중에 습득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자기 마음 소통하고 지금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한테도 가르쳐봤자 소용도 없어. 저희 유치원에서 그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은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합할 때 특수 아기들이 그 놀이를 하면서 엄청 많이 좋아지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신 그래서 아기들은 또 집중력 기르고 하는데 막 구슬 깨고 막 예쁜 거 만들고 하면 거기 정신없이 하는데 사실 뇌는 발달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미술치유 같은 거 할 때 색깔을 자유롭게 쓰면 색채 테라피가 그래서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소리에 이렇게 자극. 특히 헬엄마 노래 듣고 막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아픔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소리. 그게 사랑의 소리거든.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게 자연의 소리. 들으면 되게 사랑받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재울 때 그냥 재우지 말고 이렇게 빗소리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를 듣게 하거나 자연의 소리 같은 거를 자주 접하게 하면 그것도 뇌에 샥 있어. 천둥이나 번개 바람도 두려워요 하면 그 두려움을 에이 안 두려워 이러지 말고 자 느껴져. 너무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이러면 애들도 따라한단 말이야. 무서워요. 그럼 이게 재밌는 놀이가 돼. 자 피하자. 너무 무서워. 무섭지. 막 이렇게 하면서 천둥 번개 소리 들으면서 두려움도 허용하는 거를 가르치고 자연은 우리에게 마음을 인정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천둥 번개 막 치고 막 그럴 때 두려움도 허용하고 새들이 지저귈 때 즐겁고 기쁜 마음도 허용하고 그걸 그냥 인간은 받아들일 때 순리가 되고 뇌가 깨어나거든. 그런 걸 다양하게 활용하고 허용해야 하는 교육으로 많이 가야 돼요. 응? 그 마음을 또 인정해줘요. 근데 그 마음 인정이 아까 화수가기 얘기처럼 그래 해봐. 그 입이 아니거든. 내가 마음으로 진짜 그걸 허용하고 딱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뭘 애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올라오는가 딱 보면서 봐야 돼. 내가 항상 이렇게 변환해야 돼. 그리고 애한테 뭘 시켰을 때 애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 걔를 쳐다볼 때 변환해야 돼. 여기서 출렁거리면 벌써 내가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내 두려움이나 내 수치나 뭘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야. 내 애정결핍이나 뭘. 그때 알아차리고 다시 이게 딱 이게 내 마음이구나. 딱 안정시키고 또 보고. 그럼 여러분 공부가 또 돼.